근데 나는 고라니 TV로만 봤거든? 너무 귀엽게 생겼어. 고라니 잡종이죠? 사슴하고 캥거루하고 교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캥거루 어떻게 만났지? 뭐 호주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길을 걷다가 만난 거야. 아 고라니 성격 더럽대. 마을에 간 고라니를 물어보러. 안녕하세요. 지금 왔어요? 아니요, 여기 고라니 찾으러 왔는데. 아하, 고라니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숲에 맞지 뭐. 가다 나면 여기서 후닥닥 뛰고 저거는 후닥닥 뛰고. 어, 고라니 알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불리질 못하는 거지.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좀 잡아줘야지, 그 큰일이야, 그거. 저 지금 잡으러 가려고요. 하고. 멧돼지는 못 잡고요. 왜 못 뭐. 잡아? 멧돼지는 무서워요. 멧돼지 무서우면 고라니도 못 잡지. 고라니는 뒤로 차고 멧돼지는 물고 그런단 말이에요. 뒤로 찬다는 게 무슨 말이지? 뒷발질을 엄청 잘하거든. 아버님 고라니 잡아보셨어요? 잡아봤지. 어 대박. 맨손으로요? 아 맨손으로 어떻게 잡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좀 한잔 하고 가지 뭐.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저 근데 혼자 밥 먹나요? 나 혼자 여기 앉아서 진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해. 합성이라도 하고 싶다는 테이블이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키 타러 오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이요. 친구들한테 놀러 간 거고. 스키 타러 오셨고, 네. 주민이시고. 여기 그러면 사시면 고라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고라니 자주 오죠. 여기서 뭐 어떤 일 하세요? 여기에서 뭐 기다려도 하고. 왠지 아까 뵀던 아버님하고 혹시 가족 아닌가? 아버님은 안 계시고, 안 계시고. 아, 그, 아. 고라니 찾아야 돼요. 왜냐면 도시에서는 고라니를 볼 수가 없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네. 뭐 지나가다가도 보고 아침에 나오면 후두둑 도망가고. 고라니에 대해서 팁 좀 많이 주세요. 고라니가 무덤을 좋아해요. 무덤이요? 양지 바른 데다 무덤을 쓴단 말이에요. 햇빛도 잘 되고. 그리고 또요? 삼도 캐먹고 막 이래요. 산삼이요? 좋은 것만 먹어요. 그래도 맛있나? 식사하시고 뭐 하시려고 했어요? 원래는 스노보드 타러 가려고. 스노보드 타러 가시기 전에 고라니 잘 아신다고 하니까 한번 잠깐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뭐 그래요? 뭐 표정이 안 좋은데요? 기억 못하셨어요? 예전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언제요? 클럽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잠깐 차를 그러면은 선생님 그 차로 이동해도 될까요? 네, 네. 아까 이렇게 나눠봤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 원래 고라니 다니는 길목이에요. 이 길 이런 길로 막 다녀요 고라니. 근데 여긴 지금 평지가 아니라서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비스듬하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고라니가 비스듬한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불편한데를? 여기 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비탈진 데서 많이 자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아 이런 데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요? 한번 먼저 올라가 보실래요? 아니 같이 가야죠. 아니 내가 찾으러 온 게 아닌데. 아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런 데 막 숨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차를 또 만나면 어떡해요? 차가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저희 차 외에는. 그렇겠죠? 네. 선생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여기 안 오신 거예요? 여기 뭐 집 뒷동산 그냥. 근데 갑자기 되게 무섭다.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었어요? 대박! 이 안에 엄청 많네? 칼이요? 칼을... 또 뭐 있어? 도끼요. 무서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인테리어 한다니까요. 진짜 고라니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고라니 발자국이네? 대박! 이거 진짜 고라니 발자국이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두 개짜리,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대로 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네. 같은데요. 여기도 있고. 대박! 여기서부터 없어졌어. 뛰었나 보다. 이건 멧돼지인데? 메뚜기? 멧돼지 같은, 너무 큰데? 고라니 치고. 설마 멧돼지야? 발자국이 너무 큰데? 여기 근처에 있나 보다. 이렇게? 나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뭔 소리야? 나 무슨 소리 들었는데 분명히? 차 소리 아니에요? 아니 차가 갑자기 움직일 리가 없잖아. 아, 나 근데 발자국 보니까 좀 무섭다. 좀 더 내려볼까? 어? 여기 앞에 무덤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무덤 있어? 바로 이 돌 위쪽에. 아 여기가? 네. 이런 것도 고라니가 막 파헤친 것 같아요. 묘지도. 아 진짜? 얘 안 되겠다. 이게 남의... 어? 여기요. 어디 어디? 여기 엄청 많아요. 고라니 똥 봐봐. 아니 얘 똥을 되게 신기하게 싸네? 똥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지? 강낭콩처럼 생겼다. 갑자기 내가 왜 이건? 고라니 똥을 보고 있지? 만져보셔야 이제 언제 싸는지. 여기가 여기가 완전 다 똥인데? 여기도 있네요. 고라니 화장실 아니야 여기? 대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쉘터 같은 거 만들어 숨어 있던지 뭐. 여기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나뭇가지나 막 이런 걸로? 아니 가능하세요. 아니 가능은 하죠. 도와주셔야 돼. 그냥 이렇게 기둥 하나 세우고 앞에다 가지를 이렇게 나갖고 안 보이게끔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대박. 그거 너무 좋아. 아 얘는 큰나무네. 어 너무 무거운가? 제가 큰 거 구했어요. 굿, 굿드. 좀 잘라야 되지 않아요? 잠깐만 자를게요. 저 일하러 온 거죠 여기? 힘드네요. 뭐 저는 놀러 왔어요. 바깥 하셨죠 바깥. 6시 안에는 힘들죠. 아 왜요? 아 진짜 고라니랑 나랑 같이 셀카 찍으면 대박인데. 셀카를 찍냐고 이렇게? 셀카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그래 잡고 계세요. 뒷발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걔 뒷발로 찬다며. 아 그럼 목을 잡아야지. 이렇게 헤드락을 걸어야지. 헤드락을 걸어서 이렇게 셀카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서워 생각만 해도. 한림의 사연입니다. 저녁때만 되면 산 꼭대기에서 고라니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담설이 돋을 만큼 고라니의 절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하는 저를 외할머니께서는 지그시 바라보시며 고라니 고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래서 소리가 난다 하셨습니다. 무서워 이거 보니까. 다음에 어떻게 쓰려고 그래? 지금 아니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계속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말 잘 듣고 계속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고라니를 보고 싶다는 거야 말 잘 듣고 우리 집중할 수가 없는데. 아 갑자기 춥고 졸리고 차라리 맥주나 맥주라도 갖고 올까. 그럼 운전은요? 운전이요? 운전 제가 안 하니까. 아, 나 구경하고. 아, 나는 맥주도 먹지 말고 구경하고. 대리기사님 안 오시겠죠 여기까지? 아니 고라니 울음소리라도 좀 내봐요. 고라니요? 울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예능이 어렵네. 아 진짜. 아 진짜 갑자기 열받네. 우리 내려갑시다! 내려가요!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감독님 봐요. 저렇게 대놓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까 우는 걸 들지 않았어요? 제가 운 거예요. 진짜 인생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고라니를 찾으러 여기까지 와서 근데 왜 오늘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누가 고라니를 누가 찾아. 근데 여기가 워낙 고라니가 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되게 빨리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왔어요? 네, 여기 제가 맨날 보드 타러 오면서 여기 아파트에서 뒤쪽 산으로 보면 고라니가 보였었거든요. 아니 근데 고라니가 여기 왜 있어? 이쪽에서 고라니를 많이 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번 계단 따러 가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 진작 여기로 오지. 여기 고라니 진짜 있어요? 고라니 보여요? 어디? 여기 베란다야. 홀디님이에요? 네. 저 고라니 찾아야 되는데. 그럼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고라니 몇 번 봤는데? 여기 보여요? 여기 있는지 모르죠. 여기 산에서 자거든요. 어머, 깜짝이야. 여기 고라니가 있다 하지. 어떻게 보여 안 보이죠? 분명히 어쩌면 안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여기 안 보여요? 막은 게 어디였지? 아까 내 막은 게 어디 있어? 여기 움직이죠 지금? 움직이잖아요. 뭐예요? 여기? 어디? 여기
앞에 보여. 헉, 대박 대박 대박. 어디 있어요 내 카메라. 보인다 보인다. 보이시죠? 지금 보이세요? 얘 맞잖아요. 맞잖아 얘. 여기. 얘. 와 대박. 똥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너무 신기해. 와 진짜 봤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봤다니까요. 어, 좀 잘 보이고 싶은데 왜 보였지? 여기 카메라로 한번 고라니 한번 보실래? 네. 잘 보이죠? 고라니. 이 카메라가 보이지. 너무 자세히 보여. 나 진짜. 얘 지금 잠깐만. 어, 얘 지금 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일로 움직이고? 지금 뭐 받고 있어요. 귀가 진짜 너무 예뻐. 귀가. 귀가 완전 암컷이다, 조컷이야. 얘 암컷 같아, 암컷 같아. 이빨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 한번 봐줘. 아, 고개 좀 좀만 들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이쪽도 봐줘 한번. 어어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근데 뭔가 너무 귀엽다. 착해 보여 얘가. 근데 진짜 야생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야생동물 이렇게 줌 땡겨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생동물 가까이서 보면은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야생동물을 이렇게 찾아다닐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야생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디든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혹시 댓글이 없으면 저 두더진 잡으러 가면 어때요? 두더지요? 근데 프로그램 제목이 야생녀 괜찮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빗자리 깔고 자고 중무장하고 하는 거 같지. 근데 한 번에 빡 들어오긴 해.